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 바이크 튜닝 매니아라는 카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카페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당 카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배기량의 바이크를 타는 걸 좋아하는 라이더이기도 하고 해당 이슈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앞으로 대화 내용에서의 지인을 가해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해자와 라이딩 후 신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된 할리 차량을 바이크 차주에 승낙 후 가해자가 차량을 타다 제꿍을 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해당 제꿍 사고가 이슈가 됐을까요? 영상과 글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무슨 생각일까요? 본인이 잘못해서 바이크를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차주는 아는 지인이기에 최대한 수리 금액을 적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또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보험 처리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해당 카페에 피해 차주 그로소의 이유 가해 여성이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인은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밖에는 안 보여집니다. 가해자 여성이 남긴 글 한번 보시죠. 오토바이 차주의 할리 차량 수리비 견적서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할리 오토바이 차량과도 적지 않은 금액이며 부속 금액 또한 많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좌측으로 꿍했다면 관련 수리 및 교체해야 하는 부속수 및 공임 또한 많습니다. 또한 제꿍을 했다면 핸들도 틀어졌을 수도 있고요. 보험 처리가 힘들다는 말을 들은 이후 가해자는 오토바이 차주에게 과도한 수리비이며 협박범, 스토킹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피해자 오토바이 차주는 수리를 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당연히 보상 요구를 한 상황인데 말이죠. 바이크를 타는 사람으로서 글 내용을 보니 저 또한 혈압이 솟구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